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멋진 한해를 보낸 포항 스틸러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태하 감독의 지도 아래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노이 전지 훈련 현장을 이규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전지 훈련은 달리기로 시작해 달리기로 끝납니다. 지금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한 시즌을 제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바우진이 피지컬 코치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이유입니다. 햄스트링, 내전근, 종아리, 발목, 무릎. 뒤로 크게, 두 번째까지 크게. 올해 포항은 떠난 선수도 새로 들어온 선수도 많습니다. 선수들은 좁은 공간에서 패스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최전방 공격수 조르지, 중앙수비수 아스프로의 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단 창단 후 첫 외국인 주장이 된 완델소는 보기만 해도 듬직합니다. 포항에 입단한 신인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확실히 프로 형들이랑 같이 볼 차니까 따라가기 좀 힘들고 벅차지만 신인인 만큼 열심히 해서 얼른 형들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올 땐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제 형들이랑 경쟁도 하고 힘든 운동을 하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포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월 25일 귀국해 짧은 휴가를 보낸 뒤 1월 29일부터는 제주도에서 2차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당장 오는 2월 14일 전북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이 열리는 만큼 제주에서는 연습 경기를 통해 팀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가 집중됐던 포항 냉천에 오는 2027년까지 471억 원을 들여 냉천교와 인덕교가 새로 건설됩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작물 조사와 행정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다리 철거에 들어가고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의 제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두 개 교량을 순차적으로 철거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량은 교각 사이의 거리를 늘려 통수 단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강물과 각종 부유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지어집니다. 단풍 명소로 유명한 경주시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50년 넘게 은행나무 숲을 조성한 소유주 김모 씨는 숲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경주시에 부지 매입이나 임대 등 관리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은행나무 일부를 벌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은행나무 숲의 관광지 지정과 다양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경북의 상황은 어떨까요? 경북은 80대 이상 인구도 10대 미만 인구보다 많습니다. 20대 젊은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경북 주민등록 인구는 255만 4천여 명, 1년 전보다 4만여 명 줄었습니다. 인구 2만 남짓의 군위군이 대구로 빠져나간 걸 감안하더라도 그 배 정도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한 세대당 인구 수는 2명이 무너져 1.99명이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 20대 인구보다 70대 인구가 더 많고 심지어 10대 미만 인구보다도 80대 이상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을 가늠할 20대 청년 인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인구 비율은 12%, 17개 시도 중 서울이 14%로 가장 높습니다. 20대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바로 경북입니다. 9.7%에 불과합니다. 주소만 여기로 돼 있고 대도시에 사는 사례가 많아 실제 경북의 20대 인구는 더 적을 거로 보입니다. 경북 시군별 인구는 안동이 15만 2,935, 영주가 10만 199, 문경은 7만이 깨졌고 봉화는 인구 전담부서까지 만들었지만 3만이 무너졌습니다. 영향은 1만 5천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청 신도시로 증가세를 보였던 예천군 인구도 이제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북은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은 통계로 잘 나타납니다. 지난해 경북 전체 출생 등록은 1만 470명, 1년 만에 출생아가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2.5배 정도 많은 2만 5,546명, 1년간 1만 5,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안동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 1년 613명, 사망자는 3배 이상 많은 1,868명.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의성군은 지난해 183명이 태어났지만 사망자는 6배 많은 1,060명이었습니다. 청송, 봉화 등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는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100명 미만. 특히 영양군은 1년간 출생아가 단 29명인데 사망자는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인구 평균 연령을 보면 경북은 48세, 전국 평균 44.8세보다 3살 정도 더 많습니다. 시군별로는 구미가 41.2세로 가장 젊고 안동 49.3세, 특히 봉화 청송은 57세, 의성은 58.9세로 평균 연령이 60세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출생은 줄고 청년은 대도시로 떠나면서 경북의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지역은 더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에코프로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비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에코프로 직원 3,362명 중 89.7%인 3,017명이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신 학교도 비수도권 대학과 고교 졸업자가 2,867명으로 전체 85.3%에 달했습니다. 시가총액 30인의 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이 90%에 달하는 기업은 에코프로가 유일한데 지역인재를 중시하는 경영 모델이 지방 소멸의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 흥해공고가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해서 경북도와 포항시, 기업체 등과 산학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이 지역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도록 맞춤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흥해공고는 모든 학과를 2차 전지 분야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선취업 후학습과 더불어 지역 내 정주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채용이 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의 천하람 최고위원이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천 의원은 자신의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가 하면 이미 대구의 모든 지역구에 공천할 후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에서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동지인 천하람 최고위원이 창당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천 최고위원은 자신은 전남 순천에 출마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대구 연고를 언급하며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적인 유연성을 다소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순천에서 제가 정치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저의 정치적인 행보 내지는 저의 정치적인 자산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대구 12개 지역구에 공천할 인물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진 현역 의원 영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까지 흡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쟁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찍힌 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며 김영란법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취재 윤리의 문제는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박탈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유죄 선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행사를 밀착 수행한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 달서구 갑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수성구 을, 달성군, 서구, 중남구 등의 출마 제의가 있었지만 달서구를 선택했다며 대구 정치의 중심이고 정치 여정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사실이며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후광이 없었냐? 당연히 있죠. 근데 빛이 크면은 그림자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깊기 때문에 그 극복은 제 몫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누구한테 기대해서 정치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분당, 창당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친박을 내세운 후보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제1당을 지키거나 뺏으려는 양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선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남구 울릉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전 시장은 선거철만 되면 고향을 드나드는 출향 인사들로는 포항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선의 시장을 거치며 검증된 신인이자 포항 전문가인 박승호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포항 영일만에 1조 3천억 원을 들여 167만 제곱미터 규모의 해상 신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휴일인 어제 경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경주시 탑동 나정교 사거리에서 3.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5명이 중경사업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낮 11시 반쯤에는 경주시 간포 대본 삼거리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해 7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주의 반려동물 매장 앞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 사체를 둔 70대 용의자는 무릎에 좋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노루고기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사체를 국과수에 맡겨 감정 중입니다. 경주경찰서는 게시용 금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된 보복 테러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포항시 호미곤면 1.2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민이 발견해 포항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혼액된 고래는 몸길이 5m 81cm의 암컷 밍크고래로 포획한 흔적이 없이 포항 수협을 통해 8,100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